모든 게 다 거의 다 세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비 장비도 세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매출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TSMC에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 구도 관점에 봤을 때 뭐 당연히 한국이니까 삼성전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는 이제 EUV 장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생산 능력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갭 차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일단.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EUV 공정을 하려면 그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ASML로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생산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TSMC하고 삼성 차이 나는 거 보시면 모든 게 다 거의 다 3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 EUV 장비도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매출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네. 모든 게 다 3배입니다. 인원도 마찬가지고 매출도 마찬가지고 투자 금액도 차이가 나고요. 네. 그 장비를 확보하는 게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TSMC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인텔도 지금 달라 그러죠. 그다음 SK하이닉스도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도 앞으로 아마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막고 있지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달라는 데 많고 하다 보니까 다 줄 수가 없어요. 근데 ASML은 어떻습니까? 더 관계가 좋고 그다음에 더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팔려고 그러겠죠. 그게 삼성보다는 TSMC가 우선 순위란 얘기죠. 주 고객이 일단 TSMC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은 아무래도 그 EUV 장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힘들겠죠. 아, 그럼 이제 EUV 장비 말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게 또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율이 이제 높여야 되는데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뺏어올 수 있어요. 고객을. 수율이 높아야만. 그래서 그게 일단 단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TSMC는 지금 이제 파운드리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은 다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파운드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아까 말 불안하죠. 또 설계가 잘못하면 뺏기니까. 그렇죠. 아니 애플에 맡겼는데 내가 삼성이 갤럭시 만들고 있으면은 지금 예전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AP 같은 경우도 본토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을 불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를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분리했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별도의 파운드리 회사를 분리했어요. 그런 식으로 분리를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분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삼성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용인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파운드리는 지금도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 좀 넘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가 없어요. 파운드리 자체 이익률 가지고는. 하다 보니까 메모리에서 번 돈으로 파운드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근데 고객들은 요구합니다 지금도. 분리해라. 뭐 가장 좋은 건 뭐 파운드리를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같이 하면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파운드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LSI에서 생산하는 그런 칩들을 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거래예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분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TSMC 걸 줄 수도 있죠. 또.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내부 거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에서. 그래서 아마 삼성 파운드리가 나중에 더 크게 되면 분명히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만약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뭐 이익을 많이 벌고 있다. 그래서 뭐 30% 40% TSMC처럼 40%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겠죠. 그때는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TSMC와 비교해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 갖고 있는 장점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장점도 있어요. 아까 제가 단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패밀스를 너무 잘 알아요. 승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정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보는 눈이 넓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떤 문제다 파악이 금방 될 수가 있어요. 또 문제도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TSMC는 어떻습니까?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삼성 파운드리에 이런 사업부가 생겼어요. 커스텀 SOC 사업팀.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뭐 조그만 기업이라든지 무슨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비슷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크지 않은 반도체 설계 능력이 약간 부족한 뭐
예전에도 바이두도 그랬는데 그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설계 능력이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네. 할 수가 없어요. 첨단은 예를 들면 네. 그런 기업들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설계도 삼성에서 해주는 거예요. 파운드리가. 왜냐하면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설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삼성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설계부터 해가지고 제조까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TSMC에서 못하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빅테크 기업에 해당되기보다는 예, 그렇죠. 조그만 기업 개발 능력이 없는 예, 예, 기업들 예.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주로 그런데 예. 바이두가 근데 그렇게 했어요. 바이두가요? 예, 바이두가 삼성에 맡겼어요. 그래요? 예, 예전에 지금 뭐 많이 커졌지만 아무튼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삼성전자의 300조 용인 예. 투자. 예, 예. 이거는 뭐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예, 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세제 지원이나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좀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도. 하지만 좋아지고 있죠. 예. 그리고 삼성이 TSMC를 지금 따라잡는다는 계획을 2030년까지 지금 잡고 네. 있잖아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작 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TSMC에 비교하면 모든 게 다 3배 차이 나거든요. 모든 게 거의 네, 다. 네. 인원도 그렇고 IP 모든 게. 네. 다 3배 차이 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투자가 됨으로써 이제 네.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이 된 거죠. 용인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예. 발판이 마련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드리가 대부분이 될 것 같아요. 투자가. 지금 팹을 5개를 짓습니다. 팹 5개의 의미는 얼마나 큰 건가요? 이게? 전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예요? 예, 클러스터가 최대 규모. 단일 규모 최대라는 거죠?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쓰신 책이 이제 자율주행차와 예. 반도체의 미래잖아요. 예, 예. 예, 예. 이 책은 왜 쓰셨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반도체 이쪽은 지금도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량을 못 만듭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는데 자료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거는 좀 있는데 네. 뭐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네. 왜 반도체 쇼티지가 났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너무나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뭐 뉴스에서도 매번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관심이 있지만 제대로 된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좀 알려야겠다 네. 이런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또 특히나 앞으로의 시장은 이제 전기 자동차하고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모빌리티다 라고 네. 이제 제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이제 제가 쓰게 된 거죠. 뭐 이 책 쓰신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죠. 뭐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래도 꾸준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이 상상을 하면서 썼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예, 뭐 반도체 쪽은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당장은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 산업도 지금 뭐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이 변수라는 게 앞으로도 어떻게 생길지 많죠. 모르거든요. 네. 이런 게 또 터지면 또 네. 분명히 영향을 받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네. 앞으로는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고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 투자하시면 분명히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시면서 이제 투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소 그 3년을 꼭 찍으시는 이유는 혹시 있으신가요? 왜냐면 이제 3년이 기본적으로 되면 이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네. 보고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아, 반도체 사이클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상황이 안 좋고 하더라도 네. 3년 후가 되면 반드시 복구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3년을 보면 분명히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차와 반도체의 미래의 저자 권영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